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6일 사투. 네, 나요. 자, 이번에는 재작년이죠? 네, 2019학년도 수능 나영 14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적분 문제입니다. 적분. 네, 적분 문제인데요. 자, 개 쉽습니다. 네,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자, 일단 먼저 뭐부터 하느냐? 네, A값 먼저 구할 수 있거든요. A값 먼저? 네, 이런 문제는 미리 A값 먼저 구합니다. 네, 뭐냐면 지금 여기 딱 봤었을 때 곧바로 문제 투입! 네, 곧바로. 네,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아래끝 위끝이 같아지죠. 네, 아래끝 위끝 똑같아지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 FX건, GX건, HX건이 얼마다? 무조건 0이다. 네, 아래끝 위끝이 똑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일부러 밑에 값, 밑값과 같은 1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럼 좌변이 0 되죠? 네, 좌변이 0 된다. 0은 우변에는 x값 1 집어넣어가지고요,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a 마이너스 2. 아하! a 얼마다? 1이다. 어우. 네, a값 금방 구하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를 풀 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제가 잠깐 써 드릴게요. 이건 하나만. 딱 하나만. A부터 X까지 FT의 DT. 요 놈을, 자, 요거 d dx라고 읽죠. dx는 d가 아니고 d dx.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dt를 x로 미분한다. 자, 다시요. 이게 사실은요, 얘가 ft건 누구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인테그랄 a는 상수. 네, 인테그랄 a부터, 그러니까 상수값이고 x까지 ft의 dt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그놈을 x로 미분하면 얘는 누가 나온다? 요거 ft, f 함수 그대로의 식에다가 t 대신에 x 대입한 놈 나온다. 마치 공식처럼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원래 증명 과정이 있기는 한데, 네, 여러분들이 싫어할까봐. 사실 이런 증명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수학 공부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점을 추천을 드리는데, 네, 일단 요 놈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썼느냐, 좌변만 다시 볼게요. 좌변만 다시 보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자, 중괄호 안에 이상한 식이 있는데 d dt의 ft의 dt다. 자,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자, 딴 게 아니고요, 얘는 그냥 f't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쵸? ft에 관한 식을 t로 미분했다 이거죠. 네, d dt는요 그 문자에 관하여 미분하라 이 뜻이니까 ft를 t로 미분하라, f't. 네,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좀 다시 쓰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 그래서 다시 쓰면 원래 식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가 바로 누구다? 우변 x3제곱 ax제곱 마이너스 2인데요, 얘를 어떻게 한다?
짜잔. 네. X로 미분하라. 선생님, 왜 미분합니까? 미분하는 이유는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X니까, 여기가 X니까 X로 미분합니다. 여기가 X니까 X로 미분하게 되면, 무슨 뭐, 인테그랄, T, DX, DT 다 없어지고, 아우, 홀가분해, 나만 남네? 이건데, T 대신에 X 달고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는 프라임 있는데요? 똑같아, 똑같아. F 프라임 X로 나온다, 이거죠. 네. 뭐 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GT라고 치워줘도 되는데, 네. 뭐 치워내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치워내서 좀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얘를 X로 미분하게 되면 이 함수 그대로에다가 T 대신에 X 대입하면 나온다. 그럼 누구도? 우변도 미분. 그쵸, 우변도 미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 3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아 왜 없어지죠? 상수함, 그쵸. 네, FX 이릅니다. 이 말이죠. F 프라임 X가. 네. 자, 그럼 다 했네? 다 했네. 지금 A값 아까 구했죠? 어디 갔니? A값 1이니까 A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살포시 지워주고 이거.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F'A인데 아까 A가 얼마라고요? A값이 1이니까 아, 문제에서 물어본 건 F'1 구하는 거구나. 그럼 1 대입하니까 3 더하기 2 해서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네. 네. 점수를 그냥 막 퍼주는 문제입니다, 사실. 네. 제가 좀 과한 표현을 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사실 수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이런 내용들이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여기가. 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파트에서의 이런 정리들을 한번 다시 보시고, 제가 좀 더 추천드리면 그냥 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이해하는 방향으로 증명까지도 네, 해주면 더 좋다는 사실. 자, 5월 6일 풀이.